사실 이 집은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인 줄 몰랐어요. 몰랐어. 반지하야? 저 집이 저렇게 꾸며질 거라 누가 상상하겠어. 진짜 반전이다.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. 와~ 와~ 잘 들어요.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집에 두 달치 월세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. 나는 젊은 청년인데 한 달에 35만 원을 못 만들까? 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왔는데. 나도 그랬는데. 어, 맞아. 그쵸, 야, 근데 내가 본 반지하 중에 제일 그럼, 제일 멋있어. 그럼. 제일 멋지다. 어떤 사람이 사느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. 같은 가격이어서. 아, 대박이다. 이들이 중요한 거야, 그래서. 대단하다. 사볼래? 사실 제가 지금 이 집을 고치는 그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. 여전히 그냥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 저거 언젠가 고쳐야 되는데 하던 거 지금 이제 뭐 있었는지. 그러니까 아직까지 꾸밀 곳이 더 있다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아 됐다. 오케이. 어디를 꾸밀라고요? 사실 저기가 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 밖에가. 어플이 있더라고요. 가구를 이렇게 놓을 때 치수를 미리 그 볼 수 있어요. 그지? 우리 다 측정해 놓으면 반지한데 월세인데.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는 상징성 있잖아요. 반지하에 무슨 카페트야? 야 반지하에 무슨 뭐 조명이야? 반지하에 무슨?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. 그럼. 저는 사는 공간이 막 너무 허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와. 당연하지. 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. 뭔가 좀 부정적이게 되고. 내가 이제 일어났을 때 보는 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를. 그건 진짜 중요해. 네. 눈 뜨면은 보이는 게 찢어진 벽지와 이런 허름한 콘크리트니까. 저게 영향이 가잖아. 그때 이제 아 이거를 보이는 것부터 고쳐야지 내가 내일이 변하겠구나.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